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죠? 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지금 부활에 이른다는 말씀은 더 좋은 부활에 이르겠다는 말입니다. 부활도 종류가 있어요. 등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한 몸을 입으면 각 사람마다 그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기 조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빛의 조명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룩스잖아요. 루시퍼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가짜 빛이잖아요. 참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사람마다 다른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의 부활,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이미 그 부활의 온전한 몸을 입은 게 아니죠. 더 좋은 부활을 입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붙잡혔으면 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붙잡혀 있는데 붙잡은 것으로 이기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전에 했던 것은 잊어버려요.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피 아래에 있으면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했어요. 푯대가 있는 겁니다. 목표에 푯대를 꽂아두고 삽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에 꽂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꽂아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해서 살아갑니다. 1년이나 5년, 10년이나 20년 후에 목표를 수립해서 거기에 푯대를 꽂고 살아가는 겁니다. 단기나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조직이나 단체도 목표가 있습니다. 하루나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의 목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성과분석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일수록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성과분석 때 무엇을 보고하고 발표할지를 적고 뒤돌아보고 기록하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목표에 부합한지를 성과분석 회의를 통해서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별로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20대에서 50대, 60대까지는 열심히 일하다가 70대 이후에는 공통적으로 건강한 삶이 목표가 됩니다.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좀 왼쪽으로 갔으면 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좀 비켜 갔으면 좌로 이렇게 하고 느리면 좀 빠르게 가고 너무 빠르면 느리게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를 경우에는 자기 삶의 그 개념을, 컨셉을 다시 잡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표에 꽂은 푯대는 자신이 알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푯대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와 상담하십시오. 내가 5분 내에 여러분이 꽂혀 있는 그 푯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푯대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백보자 심판 이것을 거쳐서 이들은 불못에 그들의 푯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타락하지 않고 셋째 하늘에 있지만 대환란 때의 타락에서 지구에 던져질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이나 미래의 대환란의 중반에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한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천사들마저도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마귀가 승리하겠구나, 이 우주전쟁에서 마귀 편을 드는 것입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수많은 천사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데올란테의 땅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천사들입니다. 어리석은 천사들이에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속이는데 하물며 이런 육신을 입은 사람들을 왜 못 속이겠어요? 룩서인데 빛나잖아요. 가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시나니. 우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편을 드는 사람들은 우둔한 사람들이고 우둔한 천사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피 때는 이 땅에 7년 동안 수립될 사탄 내 지상 왕국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 7년의 왕국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통치권이 왔을 때 적그리스도는 인류를 몰살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멸망의 아들입니다. 현재 인류의 3분의 1을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동시에 적그리스도는 그의 머리가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푯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도 불못에 그의 푯대가 지금도 휘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그의 푯대가 휘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탄도 푯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자신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전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자기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거머쥔 마귀의 세력은 간단 명료한 은혜의 복음, 이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룩스잖아요. 밝게 빛나는 빛인데 루시프에서 나왔어요. 이것이 룩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가짜 빛이 이 지구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가짜 빛입니다. 전부 다. 참된 빛은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는 1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으로 갑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의 신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대는 불못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펴보십시오. 예.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광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최종 상태가, 그의 목적지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바로 그 못입니다. 그래도 마귀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아니, 사탄에게 무엇을 배운단 말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성도들을 대적하여 용감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피아를 불문하고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도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사탄이 무릎 꿇어야죠. 자기보다 더 용감하게 싸우는 군사가 저 땅에 아직 지상에 남아있구나. 서울에 있고 일산에, 경기도에, 안산에, 대전에, 경상남북도에, 부산에, 전주에, 장성에도 있는 겁니다. 에콰도르에도 있습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은 다만 남자답게 싸우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 전투의 승패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33살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에서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정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예정되었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싸울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현재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든지 호흡이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어떤 죄를 지었거나 낙담하고 어떤 시궁창에 들어가 있더라도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는 샘물처럼 흐르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을 찌르는 그 모든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면 되는 겁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와 같은 자세로 다가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을 것입니다. 구원파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감히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고기를 들고 다가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당백에 주님의 전사로 싸울 수 있습니다. 거대한 마귀의 세력을 한 사람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쳐부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매의 기도가, 연약한 아이의 기도가, 연약한 우리 부친의 기도가, 형제들의 기도가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부하는 세상 죄인들도 각자의 푯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돈이 그의 푯대입니다. 돈은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언젠가 날개를 만들어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입니다.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거 때에는 재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늘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은 누가 가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실제 하늘에서 볼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그것으로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그의 푯대입니다. 쾌락. 저급한 쾌락들이 있습니다. 주색잡기라고 하는 겁니다. 음주, 가무, 마약과 같은 하위의 수준에 있는 죄들입니다. 이들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도 그룹이 있는 겁니다. 정사들과 근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각 나라를 주관하는 그런 군세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뒷골목을 돌아다니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조금 덜 뜨거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거짓 종교에 심취한 자들은 높은 수준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진화론과 연관된 학자들이에요. 반성경적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 신학 박사들, 가짜 성경을 출판하고 홍보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거짓 교리를 설교하는 목사들, 신부들, 중들로부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들은 더 뜨거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환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환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너 뭐하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미친 짓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푯대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교육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숭배하는 사람의 푯대도 헛된 것입니다. 쾌락에 그 푯대를 꽂아놓고 사는 사람도 헛된 것이에요. 그것은 이들이 눈으로 보는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돈이나 쾌락이나 이 세상의 평판이나 인기나 그 이면에 있는 진짜 푯대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그들의 깃발을 꽂아놓고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푯대를 꽂아놓고 조금 좌로 갔으니까 우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입니다. 조금 오른쪽으로 갔으면 좌로 가자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이에요. 푯대가 지옥에 있으니까. 빨리 가자, 늦게 가자, 유유자적한 삶을 살자. 그래도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옥에서 사탄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붉은색 구더기와 같은 벌레가 될 것입니다. 벌레에게 지상에서 돈이나 쾌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죠?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답을 알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으면 벌레로 태화할 것입니다. 꼬리뼈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보라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개혁성경은 이 구절을 삭제했어요. 성경을 삭제한다고 진리가 없어지겠습니까? 여기에 보존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건 변개된 성경이고. 구원을 거부하는 모든 죄인의 진짜 표대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 대표이사나 기업의 회장이더라도 최종 목표는 지옥입니다.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성경을 손에 들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돈 없는 사람을 만나거나 배운 사람을 만나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만나거나 당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아하는 목소리로 말해요. 당신을 위해 설리신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면 당신은 총알보다 빨리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총알보다 빨리 지옥으로 던져질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교세와 명성에 상관없이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무슨 폭행이니 흥킹이니 교사하는 성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이라면 열매를 보여보세요. 그리스도에 외치고 구련하고 세상과 싸우고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보세요. 학자 냄새 풍기지 말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런 학자들 그룹이에요. 그 애써 어려운 말로 포장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될 것들을. 모두가 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마귀도 표대가 있고 적그리스도 표대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표대가 있고 구원을 거부하는 죄인들도 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성경을 손에 든 여러분의 표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더 좋은 부활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모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밝은 빛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빛은 있는데 보일동말동하는 거예요. 이게 빛인가 어두움인가? 더 좋은 부활과 고귀한 부르심의 상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순례자로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순례자로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례자로서 영원히 갈 것처럼 사시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썩을 금이 나오는 여러분의 표대가 아닙니다. 자신이 성취한 것으로 웃고 떠드는 웃음도 아닙니다. 헛된 자만도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 더 좋은 부활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곳에 여러분의 표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받을 고귀한 부르심의 상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직무를 다 받았다고요. 제가 무슨 직분을 준다고 해서 직무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가 받은 구원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행실로서 말하고 말로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가 되는 것은 표대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교제를 했는데 처음 뵙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았던 분처럼 반갑게 교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표대가 같다고요. 더 좋은 부활과 고귀한 부르심의 상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썩을 돈이나 밝히고
쾌락이나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종교적인 의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기 전까지는 교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씻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가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하고 자인인들과는.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단추석에 섞여가지고 나도 예수님 안다고 했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들로부터 더 좋은 부활에 이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벽보다 심판대 하잖아요. 죽은 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들로부터 부활,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를 썼습니다.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상과 멸류관이 결정될 것입니다. 유업이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부활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냥 보면 알아요. 룩스, 백룩스네, 백룩스. 이거는 일룩스네.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알 것입니다. 어떤 부활인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 32절입니다. 탕자가 등장합니다. 큰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한 명은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건축하고.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헌신적으로 섬겼어요. 누가복음 15장 31, 32절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이 큰아들 말하는 거예요. 탕자 아니에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그래요. 부유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유업을 물려준다고요. 이런 부활을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표도가 꽂혀 있어야 합니다. 32절을 보면, 너희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 끝이에요. 가락지도 끼워주고 좋은 옷도 입히고 잔치도 해요. 먹고 마셔요. 끝이에요. 유업이 없다고요. 룩스가 1이에요. 1. 우리 형님은 100인데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표태가 여기에 꽂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처럼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탕자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즐긴 자들에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쾌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릴 것 같거든요. 해보세요. 한번 술을 마셔도 찬송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만취해보세요. 한번 마음속에서 찬양을 해요. 자기가 깜짝 놀란다고요. 이렇게 왜 그런 지저분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맨정신으로. 탕자는 큰 아들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합니다. 유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뭐라 뭐라 해요. 그게 아니에요. 큰 아들과 탕자가, 예, 이 둘의 관계에서 탕자가 느끼는 그 빈곤이에요.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탕자처럼 되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셔야 하는 겁니다.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나도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네요. 나도 구원 받았다고 그 무리 속에 있지 마시고 1대1로 주님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종교 행위는 배설물과 같을 것입니다. 가운을 입은 목사, 가운 있잖아요. 가운, 하얀색 가운, 검정색 가운, 로만 칼라, 로마 카톨릭의 누룩이에요. 카톨릭의 종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을 한국에서 나와놓고 그걸 입고 있어요. 그런 가운을
성가대 복장, 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카톨릭의 누룩이에요, 그것이. 쓰레기라고요, 그게. 세례를 줘요. 자꾸 세례 요한이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침례인 요한이에요. 그리스도인 입에서 왜 로마 카톨릭의 누룩을 담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나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무당이에요. 왜 외우는 겁니까? 영의 새로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양한 언어가 있잖아요. 자유한 가운데 그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거 외우고 있어요? 그런 로마 카톨릭의 누룩을 답습하는 교회의 경배는 주님과 무관한 경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불이나 메고 목탁을 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더 쉬워요. 차라리 그가 구원받았다면 계속해서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여기 1번 구원받았잖아요. 1, 2, 3, 4 나아가야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내려가야 이렇게 이 마이너스가 전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태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매주 태워질 쓰레기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아는가예요. 이만큼 알면 믿음의 분량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도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도 이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기 전에 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셨죠? 네. 개인적으로 창조주 앞에 다가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깨어지고 쪼개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불순물들을 다 쪼개주시고 다 녹여주셔서 내가 참신한 자수로 주님께 밀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시면 펴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그리스도는 이 능력이 없으면 얼마 못 갑니다. 시동 걸리지 않은 차를 뒤에서 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내리막은 잘 가죠. 오르막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런데 시동 걸린 차는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그냥 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1장 19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9절.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능력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삶이 변하는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우두머리인 저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예, 설교자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다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8살 아이도 구령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박사들이 평생 못하는 것을 아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살 아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예, 유튜브에 구령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한테 전화오는 목사들에게 그걸 꼭 보라고 내줘요. 예, 도전을 받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그 아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른 말씀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부합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어린 두 형제가 함께 경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압박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60, 70대의 어르신도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그 능력에 따라 구령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평생을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부활의 능력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의 교제와 죽음의 본을 따르려고 합니다. 진리를 실행함으로써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오라고. 난 이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오라고.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실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정결하신 분이, 순결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도 이 땅에서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으로 고난받으셨습니다. 단순히 슬픔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질고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지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주님과 나누는 고난의 교제입니다. 그럼 고난 받으십니까? 주님과 나누는 고난의 교제입니다. 꽃길만 걷는다면 결코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교제가 주님을 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험난한 진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이 길을 걸을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실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죄인의 우두머리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때에 주님과의 고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으심의 본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뭐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고 막 진짜 채찍에 뜯기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적인 일입니다. 왜 주님의 성전을 그렇게 괴롭히고 뜯고 막 피 흘리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세로 고난을 수용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진리를 실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본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옛사람의 소욕을 죽은 것으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재미없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한데 안 가요. 이상한 거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데 죽음의 본을 따르는 사람인데 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죽음의 본을 따르는 것인가? 자신을 성찰해서 발견되는 더러움을 자백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럼 주님과의 간단 없는 교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 주제에 감히 주님 앞에 나는 의인이라는 교만한 자세로 다가서는 구원파는 단 한 명도 구원받았다면 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도 의심스러워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걸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는 게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용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근데 그걸 못하게 해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전부.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걸 못하게 해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에요. 본문 12절입니다.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도망가봐도 별것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성도가 가장 복받은 성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고상한 것들 있잖아요. 예술이니 문학이니 과학이니 철학이니 고상해 보이십니까? 쓰레기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음악을 듣고 무얼 시를 읽고 수필을 써요? 쓰레기입니다. 그것이. 구원받고 하려면 해야죠. 주색잡기에서요. 음주가무. 네, 그쪽으로 도망가 봐도 별거 없습니다. 비참해질 뿐이에요. 그것은. 네, 들구멍에 내팽개 쳐진 쓰레기처럼 될 거예요. 찌그러진 깡통 보셨습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행진주 성경을 버리고 가짜 성경으로 바꿔도 별 볼일이 없습니다. 그곳에도 쓰레기만 가득한 것입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만 가득합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핏들을 향해 쫓아갈 뿐이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앞에 있는 더 좋은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영적 갑옷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노력과 행위는 여러분이 삶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갈보리의 피를 믿음과 동시에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되잖아요. 우러온 하나님은 다시 뺏지 않으십니다. 교회 시대에는.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이나 보상은 사는 동안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보상은 잃어버리거나 부활의 영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룩스 있는데 어느 날 1룩스가 될 수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갑옷을 벗지 말아야 합니다. 무장을 유지한 채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영적인 갑옷과 무장은 여러분 셋째 하늘에 가서 벗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마귀의 중심을 뒤흔드는 의미 있는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병대의 군사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오직 전진하는 것입니다. 적의 중심을 향해서. 어디 뭐 짱박해서 숨고 보병이 하는 것이죠. 공병은 내가 기동하는데 그 여건을 조성해야죠. 다리를 놓고. 포백은 탄막을 형성하고 기병대는 오직 적의 중심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적이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속도가 둔화된 기병대는 전투력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기병대가 정지하면 전투력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대응하는 마귀의 세력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오늘날 군대의 기병대는 기가 막히게와 부대입니다. 그래서 기병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해서 그 전선을 돌파해야 하는 겁니다. 돌파. 돌파한 다음에는 적의 중심 깊은 곳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 기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고 전진이 둔화되면 전투력이 그만큼 둔화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공격 기세를 유지해서 적의 중심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적의 전투 소위를 정비해서 반격하기 전에 중심을 쳐부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 전투의 양상입니다. 세상 전투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뒤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공격 전투의 양상을 그대로 실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기병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말을 탄 기병들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마귀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들추어내서 부끄러운 기억들이에요. 수치스러운 기억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전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덫에 걸리면은 영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병대의 속도를 둔화시키면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기병대가 정지하면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계속 뒤를 돌아보게 하고 과거에 몰입하게 만드는데 아 그때 내가 이랬다면 좋았을 텐데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 자백하고 버렸다면 묻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가 왜 다른 사람의 죄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야죠. 우두머리인데 자기의 우두머리예요. 다른 사람은 2번 3번이고 죄인의 넘버원이에요. 자기가 자기 죄를 성찰해야죠. 아직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뒤에 있거나 뒤를 돌아보는 것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내 나이는 90이고 우리 남편은 99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 겁니까 하나님? 농담하고 계시네요 하고 피식 비웃었던 겁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안 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웃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유머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웃음이에요. 이삭. 사라는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세상 뒤에 숨는 사람은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를 용서했다 그랬다 믿지 않는 겁니다. 하도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저 말도 무슨 사기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 인간이 자기 교회 데려가려고 나에게 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 뒤에 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들과 어울려 살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뒤에서 어성거리지 말고 갈보리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면 변할 것 같지 않는 인간이 변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안 바뀌어요, 잘.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경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뀐다고요. 좀 느리거나 빠를 뿐이지. 과거의 일, 뒤의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탁 던지면 부끄럽죠. 수치스럽고 과거에 있는 일들.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님의 피 아래 있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나요. 거기서 뭐 이랬으면 어쩌고 저랬으면 어떻고 누굴 만나고 그때 어쩌고 생각하지 마. 끝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9장 26절 보시면 뒤를 돌아보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만약에 앞에서 뒤를 돌아보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롯의 남편이 말렸을 거예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왜 뒤를 돌아봐? 앞으로 봐야지. 전진하라고.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에서 혼자 몰래 뒤를 돌아보았어요. 남편 말을 들었으면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폼 잡고 놀던 그 기억을, 세상에서 놀던 기억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자신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은 저주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세상에 무엇인가 미련이 남는 성도가 있다면 고개를 돌릴 때마다 롯의 아내와 그 남편의 못다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죽어. 앞으로 전진하라고. 뒤를 쳐다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여러분도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뒤를 돌아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많을수록 뭘 즐기셨습니까? 그것이 많을수록 세상에서 놀던 기간이 길수록 육신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참 보기에 좋네. 아이고 참 먹은직하네. 저거 먹으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손에 쟁기를 잡은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쟁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쟁기질에서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석부석한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최고의 쟁기로. 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이 성경으로 갈아엎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옥토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기입니다, 이것이. 부채 전도지와 책갈피 전도지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최고의 전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아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겁니다. 부채 전도지와 책갈피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셔서 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읽고 나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10가지, 20가지, 30가지의 예화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전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서 더 많은 사람을 구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뒤를 돌아 세상을 본다면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전개는 없어집니다.
그 대신 과거에 여러분들이 즐기던 것을 손에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즐기던 것,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육신이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세포가 기억해요. 뭐 맥주잔이든 소주잔이든 이상한 걸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뒤에 있는 일들은 지난 날의 생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예, 베드로전서 4장 3절 펴졌습니까?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세상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개가 토산물을 먹나, 토산물. 아이고, 이 토산물이 좋은데, 이 토산물이 좋은데, 맛있는데. 돼지가 진흙탕을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진흙탕에서 놀면 끝내주는데, 물도 적당하고 진흙도 잘 비어있네. 내가 옛날에 뒹굴던 진흙탕인데 또 한번 뒹굴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면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그 기억을 되살려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2절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에요. 참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쳤어요. 그날 그 이후 고난의 근사함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켰던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유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토산물이나 흙탕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지난 날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태를 향해 쫓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상을 얻도록 성경대로 달리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르셨어요 다. 바른 성경을 손에 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버리고 무슨 폐경이니 헌킹이니 개혁성경이니 변기된 성경을 써요.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마귀의 부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땅에서 썩어버릴 그런 것들의 부름도 아니에요. 토산물이 여러분을 불러요? 예, 진흙탕이 여러분을 불러요? 그런 부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까지 이 부르심이 닿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유튜브로 지금 듣고 계시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시간이 넘도록 먼 시간을 이동해서 이곳에 참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포항에서 이사를 해서 이곳에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정직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가능한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든 분기든 주의 만찬 때 참석하든 그렇게 참석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전이라 말해요. 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지를 아신 거예요. 거룩한 소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에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신 것입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날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결코 하찮게 취급할 것이 아닙니다.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그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토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흙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거기에 표대를 꽂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겠죠. 토사물에 표대를 꽂고 진흙탕에 표대를 꽂은 사람에게는 의미 있지만 나는 의미 없어요. 여기는 더 좋은 부활과 고귀한 부르심의 상에 내 표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표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점검해보고 표대가 자로 왔으면 우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로 왔으면 자로 옮겨서 꽂혀야 할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표대가 꽂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표대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목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어떤 죄인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과 불못의 표대를 꽂아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발짝 다가서고 내일도 한 발짝 다가설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성취를 했더라도 그는 자신이 표대를 꽂아놓은 지옥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더 낮고 뜨거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지옥입니다. 뜨거워요. 여기는 더 뜨거워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뜨거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더 뜨겁거나 덜 뜨겁거나 사람의 혼을 벌레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한 열기를 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표대를 더 좋은 부활과 고귀한 부르심의 상에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토사물에도 꽂을 수 있고 진흙탕기도 꽂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디에 꽂든지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표대를 올바른 곳에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으로 자신의 표대를 옮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